경북 포항시가 포스텍과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 의료산업 기반 중심 지역을 둘러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자 7명, 포스텍 관계자 4명 등 최소 인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방문단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안에 있는 랩센트럴을 찾아 기관 운영 방식과 창업 기업 지원,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포항시가 추진하는 신약 바이오 분야에 연계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하버드 의과대학 등을 방문해 현재 교육과정과 의대 프로그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견학해 포항시와 포스텍이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과대학,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선진도시 성과와 강점을 포항에 잘 접목해 포항의 바이오 의료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